오케이. 그러면 시간은 오케이 가보고. 자, 이거를 띄워서 할 거라서 오늘은 좀 세팅이 좀 늦어서 미안해요. 오늘 좀 양해 좀 해주고 다음엔 칼같이 와서 지연 없이 바로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오늘 단어는 다 외워왔지? 그쵸? 다들 열심히 다 외울 거 다 외워왔죠? 그러면 부분 됐고, 일단 챕터 11 책 없는 사람 없을 거고 다 펼쳐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 이걸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오케이. 오늘 챕터 11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 접속사죠? 자,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지.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보통 형태가 어떻게 되죠? 접속사 뭐라고 불리지? 자,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뒤에는 어떤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그쵸,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든 나오죠? 그치.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 어떤 형태? 접속사 무슨 형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죠? 접속사 뭐라고 부르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접속사 절. 그래서 접속사 절은 늘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요 어순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접속사와 늘 항상 대착 지점에 있는 전치사란 아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단어의 합이잖아. 근데 전치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뒤에 형태가 어떻게 돼? 접속사는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야 되고 전치사는 뒤에 뭐만 나와야 돼? 그렇죠. 전치사는 뒤에 동사가 나올 일은 주어도 없죠. 그렇지?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전치사 뒤에는 오로지 명사. 명사만 나오면 되고 동사는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절이 아니라 얘 뭐라고 부르지? 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정명부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 명사. 그래서 일반 명사든 아니면 동명사 ing든 어쨌든 명사. 그래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접속사들을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다 하나씩 꼼꼼하게 다 훑어보고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하나씩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단 기본 베이스는 갈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봐. 보이니? 왜? 컨트롤 알트 아. 확대를 볼게요. 자, 이제 보이나요? 자, 지금은 아, 그렇죠. 책을 같이 보면서 하시고 다음에 보지. 자, 일단 어쨌든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출제 빈도율이 높은 접속사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시간, 그렇죠? 여기 책에 있으니까 그건 안 적어도 되고.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단 여기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은 요 3인방이라고 봐도 되죠. When 또는 as, while. 어쨌든 얘네들이 접속사로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나와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예문 나와있죠. 접속사 절이기 때문에, 자, when이라는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깔끔하게 다 나왔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형태로 나왔죠. when은 어쨌든 when이랑 as는, 아, 이 3인방은 각각 다 그냥 좀 1차원적인 아이들은 아니고 각각 다 쓰임새가 좀 다양한 아이들이라서 하나씩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when부터. 일단 해석을 할 때는 얘네 다 시간의 접속사는 해석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as는
뷔페이지 보면 as에 대한 얘기 나와. as는 접속사로서의 다양한 어떤 기능인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해석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죠. 일단 그래서 as를 이런 접속사 문제를 풀 때 as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건 철저하게 문맥을 봐야 되지.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접속사로 쓰였는지를 자, 해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시간 말고 다른 형태도 많이 취하니까. 자, while도 마찬가지죠. 이거 너무 잘 안 보이긴 하죠? 일단 while는 표시해줄게. 자, while는 얘네랑 아주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시간을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while은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while은 어떤 색깔이 강하냐면 동시 동작의 색깔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죠? 또는 했을 때 뒤 행동이 이루어졌다. 약간 원인 플러스 결과, 인과의 느낌이 나고 조건의 느낌도 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while 나오면 그냥 보통 동시 동작이지. 그래서 밑에 예문 나와있죠. 자,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I read webtoons.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버스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또는 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while는 그냥 생각하면 돼. while는 동시 동작, 한마디로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문법적인 그 팁은 자, while이 나올 때는 보통 문법적인 팁은 자, 동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진행 형태로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과거 진행으로 나왔지. 자, 동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while 같은 경우는 과거 진행이든 현재 진행이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시간으로 나올 때. 자,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지금 현재 하면서 또는 했으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다음 행동까지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while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as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문맥에 맞게 보시면 when이랑 as는 해석할 때 해석의 차이는 솔직히 없어요. 똑같이 그냥 해석하면 돼. 그렇죠. 문맥이 맞게. 자, 그럼 while는 일단 while 얘기를 먼저 해볼게. while은 일단 시간 얘기는 여기 해줬고. 자, 그러면 문장은 굉장히 유치한 문장이지만 어쨌든 자, 이 문장은 while이 나와있죠. 똑같이 while이 들어가있죠. 앞에가 여기가 누가 봐도 주절이고 자, 주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콤마가 없이 그냥 접속사 절이 나왔고 여기는 어쨌든 간에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while은 누가 봐도 확실한 접속사로 맞지? 그러면 얘를 해석해 볼까요? 일단 이름을 좀 익혀야 되니까 이제 출석부가 아, 이쪽에 있군요. 아, 일단 번우 번우가 이 문장을 한번 간단하게 해석해 볼까? 아까 분명히 얘를 해석할 때 주어가 뭐뭐 하면서 또는 주어가 뭐뭐 하는 동안 뒤에 주절에 주어가 뭐뭐 했다 이렇게 했죠. 이걸 해석해 봐. 그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지. 나는 분명하다. 좋아하는 그래서 이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동안 그는 버네나를 좋아한다. 그치? 그래서 뭔가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의 어떤 다른 행동이 진행되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법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를 게 없는데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while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동시 동작의 시간의 접속사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알아둬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볼까 해서 일단 나랑 그가 다르지. 그쵸? I라는 A라는 대상이 있고 He라는 어떤 B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내용을 보면 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똑같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죠. 선호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과 그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어때? 같지 않고 다르죠?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어떤 차이점, 확연하게 완전히 다르거나 상반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이 그 사이에 등장하면 그때 이 while은 시간의 접속사 while이 아니라 대조의 접속사, 각기 다른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역할에 대조의 역속, 대조의 접속사 why.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하는 반면에, 반면에를 섞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반면에 그는 버나나를,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겠지? 그래서 이게 대조 시험에서 많이 나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학교 시험에서 얘랑 같은 아이를 여러 개, 뭐 보기가 한 네 개, 다섯 개 있죠? 골라보시오.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접속사로 쓰인 Y를 골라보시오. 그럼 이제 시간의 의미를 가진 아이를 고르면 됩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맞고, 그거 외에는 Y는 뭐 조심할 게 없고. 자, 그럼 왜는, 예, 왜는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왠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왜는 지금은 여기서 해석할 때 뭔가 할 때지. 왜는 또 뭐 있어? 자, 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한 가지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학교 시험 기간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배웠었던 왠이 있어요. 머릿속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얘는 줄게요. 나.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온 형태로 얘는 줄게요. I don't know when he will be back.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확실하게 존재하죠. 얘 해석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이번에는 혁진이가 할까요? 나는 모르겠나. 아, 아까도 네가 했잖아. 아니, 얘 하지 않았어요. 아까 네가 하지 않았니? 아, 그래요? 목소리가 너가...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번에 혁진이 네가 해봐. 저 혁진이가 해보세요. 나는 모른다. 그가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할 때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언제로 해석했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왜는 어떤 형태? 자, 왜니 언제로 해석되면 그때 무조건 의문사 왜이죠? 그쵸? 의문사 왜이고 여기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죠. 자, 의문사 왜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을 했는데 이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왜 뒤에 형태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되죠? 그치. 주어 앞에 동사가 가지.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뭐 직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이면 어순이 동사가 주어 앞에 가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여긴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접속사절의 형태처럼 주어 플러스 동사. 이 주동의, 이 주동의 어순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어떤 의문문? 그치.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럼 시험에서 뭐 하면 돼? 시험에서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항상 여기다가 직접 의문문 형태로 will이라는 조동사를 여기 앞에다 배치시켜서 장난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낚으려고. 여기 간접 의문문의 형태죠. 그래서 이걸 적어주는 이유는 시험은 또 이렇게 세 가지 다 구분해 보시오. 왠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책에 없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의문문이고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쓰면 똑같이 절의 형태를 하지만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구분을 분석해 봤을 때 I don't know, 이 know라는 타동사 뒤에 여기서 얘가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늘 문장의 명사절의 배치가 된다. 그래서 명사절이에요. 이때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당연히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문 줄게요. 자, This is the place.
this is the time when we met. 자, 그럼 여기 what으로 바꿀게요. 자, 이때 이 when은 어떤 when? 여기도 잘 보면 똑같이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 있죠. 해석을 할 때 여기 이것은 시간이다. 우리가 만났을 때 이상하지? 이때 이 when 하는 역할은 뭐? 여러분들 바로 내신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배웠을 건데요. 그렇죠. 이게 관계부사죠. 이때는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부사 when이죠. 똑같이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고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뒤에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1형식의 자동사로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할 때도 아니고 언제도 아니고 그냥 뭐뭐 하는 명사로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만났던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일단 똑같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절의 형태를 갖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굳이 차이를 두자면 얘가 의문사로 나오면 명사절, 관계부사로 나오면 하는 역할이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형용사절. 오케이, 형용사절. 그러면 여기 써줘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요번 챕터를 통해서 정리할 대부분의 다, 대부분의 여기 접속사들은 다 부사절. 부사절. 전체 문장 표시기죠. 그래서 다 부사절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부사절. 왜는 이 책에 지금 없지만 어쨌든 when이랑 while은 얻는 것까지 그냥 여기다 좀 추가로 넣어서 정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 적었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알짜배기 다 했으니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치 여기 하나 있죠? 요거까지 그냥 알아두세요. as soon as, 요것도 이제 시간의 접속사. 그래서, 반드시 as soon as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주어가 뭐뭐 하자마자로 해석되는 시간의 접속사. 요것도 꽤나 빈번하게 많이 나와. 그쵸.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 while은 다 정리했고, before이나 after, 당연히 얘도 시간의 접속사로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아주 중요하진 않으니까 쉬우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정리하고 주어 플러스 동사 이 어순 잘 유지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표시하시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접속사 절의 형태죠? 어렵지 않고 after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접속사들이 깔끔하게 잘 완성 그래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죠? 다음 거 볼게요. 자 until이나 since until은 뭐뭐를 할 때까지 해석되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얘도 그쵸 after이나 before이나 같은 형태고 until은 뭐 t랑 until은 u를 빼서 아 un을 빼서 그냥 t로 바꿔도 문제되진 않는다. 근데 보통은 until이 더 많이 나오죠. 공식적인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since. 자 since는 나름 중요해. 일단 since는 좀 나름 중요한 편인데 일단 since도 두 가지 기능이 있어. 일단 since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since는 시간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는 시간의 접속사 since죠. 똑같이 부사절이고 자 이때 얘가 만약에 시간을 나타낸다 그럼 해석을 할 때 뭐뭐 한 이래로 또는 어떤 특정 과거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얘는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 자, since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거의 그냥 빼박이라고 보면 돼. since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 주어진 문장 내에서 어떤 명확한 단서나 시그널이 존재해. 뭘로 구분하면 될까요? 자, 두 개 문장 있죠? 두 개 문장 보면 다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어. 그걸 먼저 캐치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사람은 그냥 잘하는 거죠. 나도 성분 없어. 자, 그 딱 두 개 문장만 보면 나와 그냥. 여러분들 책은 깨끗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두 개 문장만 보세요. Four years has passed since we first met이랑 David hasn't phoned since he went to China. 그 두 개 문장.
완료. 근데 무슨 완료? 현재. 그렇죠. 현재 완료.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자, 여기 둘 다 공통점은 시제. 시제적인 공통점이 여기 있죠? 시스가 어떤 특정 시점, 시간, 이래로로 해석이 될 때는 그 주어진 문장 내에 현재 완료 시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걸로 캐치하면 돼. 자,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완료 시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의 계속,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들 중에 현재 완료 계속에서 시스 플러스 과거 시점 나왔지?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의 시그널 중에 하나인 그 시스, 알겠지? 그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 그럼 그냥 볼거 없이 시제, 그러니까 시간이야, 시간. 알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알죠? 그래서 4년이 지났다. 우리가 처음 만났었던 그 특정 과거 시점 이래로. 그치. 그래서 무조건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뒤에 시제는 이것도 시험에서 조심해야 되죠. 여기 무조건, 여기 갑자기 막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주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 무조건 과거 시제. 특정 과거 시점입니다. 시스 플러스. 이건 현재 완료 예전에 배웠을 때 했을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긴 형광펜으로 이 아래 주어진 문장 밑줄 치고 이 주변에다가 별표 다섯 개. 그래서 이건 필수 주의 사항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의 부사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오는 아이들 있죠? 걔네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 무조건 조심해야 될 아이들. 그래서 여기 보면 Let me know when you are availabl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when이 나왔을 때, 그쵸? 아까 얘기해줬듯이 when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해석을 통해서 얘가 과연 시간인지 아니면 간접 의문문인지 아니면 관계 부사절인지. 근데 관계 부사절은 당연히 아니죠. 앞에 명사가 아닌 동사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랬을 때 아까 첫 번째 여기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들이 옮겨 적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보면 아까 그 접속사가 아닌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나왔었던 when은 거기 시제 기억나? 아까 거기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나왔었던 그 when 예문은 아까 시제가 어떤 시제로 나왔죠? 어떤 시제? 미래 시제였지? 그렇죠. 미래 시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내가 어법상 보류가 있다는 얘기 안 했죠? 그치. 근데 여긴 달라. 이거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사절에 한해서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냥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부사절에서는 이건 뭐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자,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보다 더 헷갈리는 건 주절이, 지금 여기 주절이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의 형태죠. 근데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였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정이 가장 많이 바뀌죠. 그래서 항상 여기 정해져 있어.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시험에서 일상. 자, 이런 부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조심해주고, 그래서 밑에 문장이 좀 더 친절하네. 이럴 때. 여기 주절이 지금 미래 시제죠? 주절이 미래 시제고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는 여기도 미래 시제로 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 그쵸? 그치만 이건 뭐 정해져 있어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 그래서 여기 항상 미래 시제가 들어오는 것만 조심해주면 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 두 장 넘어가서. 이거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하면서 풀어보고, 여기 이제 이외 접속사. 자, 이외 접속사는 뭐, 당연히 인과 관계를 나타내죠. 원인.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같이 갈 수 있는 거. 밑에도 나오지만. 크게 이렇게 3인방이죠. Because, as 또는 since. 그 중에 because는 그냥 딱 이 역할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as나 since는 아까 since는 앞장에서 얘기했고 since 같은 경우는 원인을 나타냈다는 시제를 보면 편하다. 현재 완료 시제가 보일 일이 절대 없다. 그치? 그렇게 보면 되고 as 같은 경우는 문맥을 꼼꼼하게 잘 보고 해석하면 돼. 왜냐면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따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렵게 단일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 같은 경우는 자 전치사 형태를 조심. 자 because로 나올 때는 because를 전치사 형태로 전환시킨 아이가 또 있죠. 그래서
비쿠즈라는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어, 그쵸. 비쿠즈 뒤에 만약에 오브가 들어가면 그땐 얘는 더 이상 의미는 똑같지만 더 이상 그쵸,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아이만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 자리 조심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항상 더 이상 체크해야 돼요. 여기 동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왔죠? 여기는 누가 봐도 정명구. 왜냐하면 그냥 따랑 명사만, 동사가 없이 명사만 나오니까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so 이렇게 있어요. 얘도 꽤나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 어, 얘 같은 경우도 접속사고 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로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자 흔히 우리가 이제 등이 접속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석은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하고 얘 구성 자체는 항상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so가 나오면 그 so 뒤에 나오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내용은 늘상 결과. 그럼 얘는 앞에가 원인 그 다음에 뒤에가 결과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He was hungry. 그래서 so가 나오면 무조건 so 앞에가 원인. 그가 배고팠다. 그게 원인이야.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뭘 했냐면 he ate a sandwich. 그래서 그는 샌드위치를 먹었다. 항상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그치. because가 원인, 이쪽은 무조건 결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 크게 봤을 때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야. 하지만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됐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요 정도만 조심하면 여기 어려울 거 단위도 없고. 자, 빗장으로 넘어가죠. 여긴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요건 넘어가고, S. S는 이 밑에를 정리하면 돼요. S가 사실상 가장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냐면 쓰임새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나온 아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거까지 추가를 시키면 총 대략 5개 정도가 나오죠. 자, 일단 여기 했어. 여기 시간이죠? 그래서 문맥을 꼼꼼하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문맥을 꼼꼼하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시간. 자,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약간의 팁이 있어. 구분하기 쉬운 팁은 2번 같이 as 접속사절인데 해석이 뭐뭐 하는 대로, 주어가 뭐뭐 하는 대로,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때는 보통은 어떤 단골 동사들이 존재하는데 동사가 약간 그 단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특정 단골 동사들이 어, 등장을 많이 하고 그 동사들을 통해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동사들이 여기 지금 ask 나왔죠? say나 ask나 한마디로 다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뭘 요청하거나 말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계열의 동사들. 그래서 뭐 말하는 대로 또는 내가 시킨 대로 요청한 대로 뭐 이런 계열도 있죠. 동사들이 보통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demand도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오론이랑 같은 단어예요. 동사를 구분하면 좀 쉬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as you know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보통 동사가 좀 정해져 있는데 얘도 보통은 뭐 요런 know 같은 동사. 근데 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빠졌는데 걔를 여기서 추가해줄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은 끝낼게요. 자, 이렇게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도 보통은 이제 동사야. 근데 동사가 어떤 주어의 상태 변화. 자, 주어의 상태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as I grow 또는 뭐 become 같은 계열의 단어들이 있죠. 보통 이제 이 형식의 상태 변화 동사 계열들이 여기 들어가고 내가 더 성장함에 따라, 그치? 아니면 내가 더 나이를, 같은 얘기구나. 더 먹음에 따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비례라고 불러요. 해석은 주어가 뭐뭐함에 따라.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어려워. 2학년 때는 잘 안 나오고, 이제 3학년 내신 기간 때, 이제 나오는 학교도 있고, 나오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요게 이제, 접속사 as의 가장 끝판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형태를 잘 보세요. 보통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나 부사 S의 위치가 보통은 이 형용사나 부사 바로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만약에 앞에 형용사나 부사 위치가 굉장히 맨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S 접속사 절이 나왔다 그럴 때 해석은 항상 지금 나와있는 이 문장처럼 문맥에 맞게 문맥을 볼 것도 없고 이 형태면 무조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양보절이죠. 그래서 얼도우나 도계열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앞에 형용사 나와있죠? rich라는 형용사가 여기 나왔죠? 왜냐하면 동사가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주격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do you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뒤에 문맥이랑 깔끔하게 떨어지죠. 반대되는 내용이지. 그들은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S 접속사절의 난이도가 가장 올라갈 때 나오는 형태. 자, 마지막 하나는 전치사. 이건 뭐 너무 쉽죠. 뒤에 그냥 명사 하나만 딱 보이면 전치사 뭐뭐로서 그냥 해석만 쓸게요. 주어가 어떤 대상이 뭐뭐로서 그렇게만. 그래서 as a boy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 그래서 as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문장을 주고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세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돌아오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뒤에 내용까지 다 끝내서 접속사는 마무리 짓는 거 같습니다. 자, 과제는 말로 얘기해 줄게요. 자, 과제는 일단 접속사 교재 147페이지부터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그냥 풀어오기. 그리고 현재 오늘 딱 오늘 수업 종료 직전까지 배웠었던 내용까지만 잘 집에서 복습해서 리뷰 테스트 준비 그렇게 두 개만. 알겠죠? 그래서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그리고 시험 준비해서 복습. 알았어.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 됐으니까 다습식으로 이동해서 이제 오늘 단어 시험 끝나게 마무리 짓고. 자,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고생했어요. 생각이 나서 물어보세요. 언제든 감사합니다. 일단은 할 수 있, 그러니까 앞에 151페이지까지라고 해요. 151페이지까지. 151페이지까지 해봐. 알겠죠? 그리고 풀면서 또는 뭐 수업하면서 중간에 헷갈리는 거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알겠죠?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도 좀 얘기해줘. 내가 아직 여러분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하는 느낌이 든다.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오늘 바로 얘기해줘.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주세요. 어떻게 좀 너무 빨라요? 아니면 너무 느려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냥 딱 그냥 그래. 잠이 왔었다고? 뭐 내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게 보려고. 원래 그래머 때 문법적인 문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시험 잘 봤으니까 앞으로 하면 돼. 수고했어. 감사합니다.